자, 반갑습니다. 안배쌤입니다. 이제 가설공사에서 집회 측량까지 왔습니다. 자, 집회 측량. 일반적으로 우리 GPS는 다들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발명됐다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원래 GPS 측량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요입니다. 자, 개요. 자, GPS는 인공 위성을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범, 세계적, 위치, 결정, 체계입니다. 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관측점까지의 소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관측 지점의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GPS 개요입니다. 자, 인공위성을 이용하고요. 범 세계적 위치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 정확한 위치를 먼저 알고 있는 위성에서 발사한 전파 신호를 수신해서 관측점까지 소요 시간을 측정한다. 이걸 관측 지점의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은, 두 번째, 이 방법은 기지가 위성이고, 미 지점에 GPS 수신기 를 세워 수신기 위에 위치를 결정하는 원리입니다. 자, 다시 이 방법은 기지가 위성이고요. 미지점에 GPS 수신기를 설치해서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특징. 좋은 거다 갖다 쓰면 됩니다. 첫째, 고정밀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측량에 적합하겠죠. 두 번째,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간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서로 관측점 간의 시통,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 시통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성의 궤도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 그러나 여섯 번째, 전파 신호, GPS 전파 신호가 차단되는 거. 숲속이라든지, 고층 건물 속이라든지 물속 등은 안 된다. 이렇습니다. 다시 특징. 지폐 특징입니다. 자, 고정밀 측량이 가능하고 장거리 측량이 가능합니다. 기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야간 관측이 되고 위성 전파를 수신하고 하기 때문에 관측에는 시통이 필요 없고 위성의 궤도 정보가 필요하다. GPS 전파가 차단되는 숲속, 고층에서 물속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GPS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 간측입니다. 두 번째, 상대 간측. 자, 절대 간측은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전파 신호 중에 GA 코드입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관측하는 겁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신기의 위치를 계산하고요. 주로 절대가 주로 비행기, 선박 등 항로에 이용이 많이 됩니다. 자, GPS 위치 결정 방법. 절대 관측은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전파 신호 중 G 슬러스 A 코드를 이용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한다. 지구상에 있는 사용자 위치 관측하고 실시간 내 수신기 위치를 계산하고 주로 비행기, 선박 등의 항로에 이용한다. 자, 상대 관측입니다. 상대 관측은 자, 두점 간에 도달하는 전파의 시간적 지연을 측정해서 두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종류로는 스태틱, 측량하고 키네매틱 측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상대 관측입니다. 상대 관측. 자, 상대 관측은 두점 간에 도달하는 전파의 시간적 지연을 측정해서 두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 스태틱 측량과 키네매틱 측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네 번째, GPS 측량의 활용 분야입니다. 첫 번째, 측지 측량. 여기에는 기준점 측량,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측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 물리학, 지각 변동 관측, 그 다음에 지질 구조 해석 등이 있겠죠. 자, 세 번째, 항법 및 교통입니다. 이거는 항법 시스템입니다. 이루어지겠죠? 네 번째, GIS 매핑입니다. 이거는 지도 제작, 수정, 관리 등입니다. 다섯 번째, 기상 및 해양입니다. GPS 기상학, 해수면 감시, 그 다음에 시추공, 성급할 때 결정 위치. 6번, 재난 및 레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 칠 때도 GPS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인공위성, 에도, 궤도, 결정 다양한 GPS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자, GPS 측량이 뭐다? 인공위성을 위해서 범세계적으로 위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부터 발사한 전파 신호를 수신해서 관측까지의 소요 시간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로 의해서 관측 지점의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 이 개요 아셔야 되고요. 이 방법은 기지가 위성이고 미주의 GPS 수신기, 수직의 위치를 결정할 원리. 특징으로는 고정밀 측량, 장거리 측량,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야간 측량, 그 다음에
관측 가능성 등이 필요 없다. 세 번째, GPS 위치 결정 방법은 절대 관측, 상대 관측. 절대는 4대 이상 위성. 맞죠? 그 다음에 상대 관측 두점 간의 거리. 자, GPS 측량 활용 물량은 측지, 지구 물리학, 항법 고도, 지하수 매핑, 기상과 해방, 재난과 레저, 우주 쪽으로 이용한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3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2022년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자, 안병희고요. 자, the best or nothing. 자, 지금 제 15강에까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IT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